네. 반갑습니다. 발리볼 코리아의 허비호입니다. 오늘은 배구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인체 역학적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역. 네. 오늘들 외로지 탐지대. 비즈니스는 힘과 고추 하르드 талаар ярилцгаалнаа. 자, 그러면 우리 몽골에서 유학 온 학생과 몽골에서 ирсэн гадаад сурагч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сурагч хоёр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асуулт нь хариулъя. 우리 몸에서 бидний биеэс хүч хэрхэн역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김혜 학생. 야울 비즈니스 хүч харах вэ? 몸의 관절을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낸다. 비 장을지 짓고 자는 것이지. 몽골에서 온 마르가드 학생. 한국어로 하고 몽골어도 해봐. 발가락도 손가락까지 힘을 주고 다음은 몸을 대전 대전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. 다 맞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 힘을 만들 수 있는 기관들은 첫 번째가 금방 마르가드와 해유가 얘기했던 각 관절들이 발끝부터 해서 무릎, 골반, 허리, 어깨, 팔꿈치, 손목, 손가락까지 이 관절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힘을 만들 수 있다. 훌리 울나스클렛 өвдөг 타샤 가르물 тохой зэрэгэр бүгд хөдөлж ивэл хүч биенээс гарч өгнө. 자, 우리 몸바 бидний биен бёва. 야와. 뼈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는 각 관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야슨 뼈 관절과 야슨이 위에 우리 몸 척추를 지탱하는 이 척추를 지탱하는 옆에 뭐가 있죠? 근육이 있겠죠. 근육과 이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 해줄 수 있는 근 섬유 근 조직. 그리고 볼증근 다들 송곳 그 근육 위에 뼈 위에 볼증 말이 야슨 연골 보인 인대들이 또 있습니다. 닉비 매우 바꿨습니다. 이 전체의 부분들을 다 활용을 했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인이들 모든 흘러줘야지 후치 가르치구나. 우리 몸을 빈님 빈 우리 스파이크는 밑에 올라가죠. 이렇게 올라가죠. 인기지 없이 갈까. 근데 우리가 이때, 몸을 이렇게 있으면 비, 인기지 배울. 힘을 만들 수 있을까요? 후지 가르호. 이게 강한 힘이 만들어질까요? 인기를 후지 가르호.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한 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야채 후지 가르호. 그러니까 상체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. 체진대리. 상체 동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힘을 만들 수 있을까? 자,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세요. 목대를다가 헤이트 그래. 팔을 깔은 깍지를 낍니다. 인기지 말. 깍지를 낀 상태에서 우리 몸을 돌려 봅니다. 비니비 다가 뜯는. 발은 어쨌든 만져. 자, 어디까지 갑니까?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가 항아리를 한 개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렸을 때 최대치는 이게 다입니다.
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인체에서 요 흘지 니케르 팔을 들어 하나 감아봐 하나 봐 원을 원을 자 요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인베르스 이르크 우리 몸이 비드니 비 꼬임이 이건 꼬임입니다 근육의 꼬임 뭐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몸이 360도 돌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 360 градус 이르글 흐치 байх болно 우리 스파이커 역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비드니 도틀가 됐는데 인테그 холбоотой байдга.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비 미니 미트 원을 그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요렇게 꼬임을 줬는 이 자체가 아닌 그냥 팔을 푼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몸이 쑥 나가 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힘 받 이만큼도 바로 붙으셔야죠. 바로 되는 막 걸리고. 이만큼 돌아옵니다. 근데 팔을 껴안은 상태에서 돌려보면 더 돌아가지 않습니다. 가라 베르고 볼 사니식 이렇게 오가 한 가라 베르올 이렇게 척추가 오가. 우리 척축 뭐 써놨다고? 네. 아 진짜